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는 9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23조 1994억 원, 전거래일 대비 1089억 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8거래일간 연일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며 지난 1998년 집계 이래 사상 최초로 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융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녹십자 순이었으며 코스닥에서는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원스 글로벌, 실리콘웍스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융자 잔고는 지수 강세에 따른 일종의 후행 지표인 만큼 당분간 증시 오름세가 이어지겠지만 B2는 자칫 큰 폭의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주요 아파트 가격이 철도망 구축 호재를 품고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올해 4월 셋째 주까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6.43%, 6.45%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이 신규 광역철도에 포함되자 시흥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1.08%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규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흥시의 올해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0.6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미국 텍사스주의 7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발전소 건설지는 밀란 카운티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로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곳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현재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9천억 원을 들여 오스틴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물산의 발전소 착공 예정 시점은 내년 6월이며 상업 운영 예정 시점은 2023년 12월입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상사부문 미국 법인 자회사인 삼성솔라에너지가 텍사스 밀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카타르 현지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굴착기 102대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카타르 굴착기 시장 규모의 23%에 달하며 두산 인프라코어가 카타르 시장에서 단일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물량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카타르 루사일시티의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굴착기 5개 기종 102대와 퀵커플러 등 부착 장비 112세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지 신규 딜러 육성 전략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카타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